하나, 둘, 셋. 여러분, 네, 하나, 둘, 셋. 이제 방송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누가 지금 방에 계시나 모르겠는데 아직 지금 제 방송이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누가 보고 계시는 분 있으면 일단 그 댓글로 화면하고 제 목소리가 어떤지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보고 계시나 보네요. 어디 보자. 그러면 일단 그 지금 댓글로 화면하고 아무도 제안 목소리가 계시는데, 어떤지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제가 계시나 지금 보네요. 아무도 안 계시다 보니까 이걸 지금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돼 가지고. 어디 보자. 그러면 일단 그 지금 댓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면하고 제 제 목소리가 어떤지만 좀 목소리하고,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보고 그 제가 지금 화면이 아무도 안 괜찮은지만 계시다 한번 보니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걸 지금 예, 시작할 수 괜찮은지 있을지 보시면. 없을지를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안돼 조금 몇 가지고. 명 그러면 들어오면. 레몬트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보자. 그러면 반갑습니다. 아, 최순욱님 잘 들리십니까? 하나 네, 둘셋 그러면 하나 둘 오늘은 셋 아무도 안몇 계시다 분안 목소리 하고 계시는데, 알려주시면 오붓하게 그다음에 진행을 화면하고 하겠습니다. 그 화면이 아무도 안 괜찮은지만 계시다 한번 보니까 어떻게 이걸 좀 저녁들은 다, 이걸 지금 아, 시작할 소리가 수두 개로 있을지 없을지 들린다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안 조금 돼 그거를 또 통제해서, 이제는 소리가 두 개로 안 들릴 겁니다. 화질 좋고 모델도, 레몬트리님 맥주 당첨. 모델 좋다, 맥주 당첨. 네. 아, 잘 들리는군요. 네. 싱크가 안 맞아요. 이게 싱크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마 유튜브가 싱크를 잡아주지 않으면 제가 싱크 맞추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설정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게 진짜 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대충 아무튼 맞춰 놓을 테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 이 무리하게 실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해야 하느냐라는 표현을 썼냐면, 책을 좀 보내왔어요. 이 조금 이게 민감한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남자는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게 원래 아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이게 원래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남자라고 아마 표현을 한것 같아요. 남자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요거 조금 애매하기는 해. 남자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네. 김민기님, 안녕을 파세요라고 했는데, 안녕을 얼마에 팔면은 사시겠습니까? 남자는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야, 요거 진짜 같은 남자로서 굉장히 흥미를 유발시키는. 왜냐하면은 이런 류의 글들이 대부분 다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뼈저리게 느꼈는데, 여러분들 보시게끔. 근데 이 작자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명길이라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2013년에 한국 고용정보원에다가 정식으로 이 직업 사전에, 직업 리스트죠? 직업 사전에 연애 코치를 정식 직업으로 올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연애 코치라는 직업이 미국에 있잖니. 옛날에 무슨 영화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2014년에 정식으로 우리나라의 직업 목록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뒤로 16년 동안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6년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의미가 있냐면, 벌써 장바구니에 넣어두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16년을 상담하면 어떤 사람의 장점이 있냐면, 이거는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16년 정도가 되면 뭐가 장점이냐? 이게 피드백을 자연적으로 받는 거죠. 그럼 16년 동안 했으면 16년 최초 했던 사람은 지금 중장년이 되어가지고 애 낳고 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했던 그 상담, 컨설팅, 자문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의 노하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본인이 해줬던 상담의 결과가 또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의 가치관, 그 당시의 사회적 기준, 그 다음에 변화하는 흐름,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16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엠피리컬 데이터를, 즉 실험적 데이터죠. 엠피리컬 리서치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현장에서 계속 살펴보고 그런 걸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길 작가님께서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제가 또 제가 지금 책 빚이 지금 뭐한 대여섯 권 정도 됩니다. 근데 우선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맞는 거라서 앞으로 이 채널은 시사와 정치는 건들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독서 책 같은 걸 위주로 해서 이 창창의 실방 채널 이름을 좀 바꿔줘. 창창의 시사 이슈 아니면 창창의 북토크 뭐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을 시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바구니에 벌써 넣어두셨다고 했는데, 예. 16년 동안 이제 이분이 했던 건요. 이 책에 실제로 상담을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언컨대, 못난 남자 만나서 인생을 피곤하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구절절이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여기 다 쏘는 것 같아. 진짜 이게 남자가 읽었을 때는요, 이 남자가 읽을 때는 진짜 그냥 슬퍼. 약간 슬퍼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한번 제가 쭉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월쌤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 보면 처음에 이 프롤로그에 이런 게 나와요. 이 버릴 남자를 판단해서 통찰력을 길러라라고 얘기하는데, 단언컨대 못난 남자를 만나서 인생을 피곤하게 사느니 혼자가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뭐 엄청난 그 폭탄 발언이죠. 폭탄 발언. 그래서 썸을 타든 연애를 하든 만나는 상대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생각해야 하는 건단 하나다. 내가 이 문제를 평생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우리 딸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야, 세상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독특한 특성이 있죠. 사람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이거를 내가 감수하고 살수 있겠느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느냐를 판단해서 빠른 판단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 이명길 작가님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냐면, 이 썬큰 코스트, 이 매립 매물비용이라고 그러죠. 경영학 용어인데 매물비용이라고 합니다. 즉 여지껏 투자한 시간이나 돈이 아깝기 때문에 엑시트를 못하는 거야. 퇴출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사람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매몰되다 보니까 손절을 하는 타이밍이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결단이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네, 여기서 정리하면, 아니, 이거 제가 뭐다 정리를 해드릴 수도 없고, 근데 책더잘 팔리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주면 책은 더잘 팔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것만 몇 개를 알려줄게요. 남자친구가 성욕이 과하다는 주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되게 좋은 거 아닌가? 남자친구가 성욕이 과하면? 보통은 없어서 문제 아니야? 요즘? 하도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예? 그런 거 아닌가요?
과하다. 뭐든지 과하면 안 좋겠죠. 과유불급이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은가 싶은데, 왜냐하면 대부분이 저기 그게 없어서 문제인데, 이 과하다는 거는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특히 뭐 젊었을 때야 뭐 저는 뭐 그 요거 재밌습니다. 통칭 7점의 여자라는 게 있는데, 이 7점의 여자니까 제가 보기엔 한 70% 정도의 그거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여자가 읽으라고 여자가 읽으라는 책이라기보다는, 어우, 배 박사님 어서, 그래프 지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냥 남녀가 읽어도 다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이게 꼭 남녀 구분보다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여성이 이제 읽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왜냐면 대부분 뭐 이게 제목이 보세요. 남자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남자의 약점, 그 다음에 남자의 어떤 생물학적 특성, 그리고 남자의 변하지 않는 그 일관된 무딤, 더딤, 그런 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여성분들 계시겠지만, 남자의 특성이 있잖아요. 남자의 특성. 생각하기 싫어하고, 예? 가부장적이고 무조건 결정 내리면 그냥 고 하고 가버리고, 될 수 있으면 뭐 길 안 묻고, 그죠? 그냥 길 가다 물어보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그냥 막 고집부리고 가는 막 이런 남자들의 특성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솔직히 내가 뭐 남녀에 대해서 제가 뭐 뭘 알겠어요. 저는 이런 이병길 작가님과 같은 사람의 전문적인 뭐 무슨 작가도 아니고 뭐 상담을 해본 적도 없고, 하지만 남녀의 문제가 사실 남편이 돈만 잘 벌어주면 끝나는 거야. 뭐가 있겠어요. 그냥 돈만 잘 벌어주면 되지. 그래서 통칭 7점의 여자라는 게 뭐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또한 완전 별로는 아니기 때문에 매력이 없지 않다. 이게 외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이라도 한잔하면 은근히 귀여운 것 같기도 한 이런 느낌을 주는 여자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하고 가장 많이 인연을 맺는 이런 스타일의 여자가 바로 통칭 7점의 여자다. 10점 만점이겠죠. 7점의 여자라는 게. 아마 그런 류의 사람이라면, 아, 남자도 똑같지 않나요? 남자도 너무 잘생기지는 않지만 왠지 가만 보면 술 한잔하면 남자답고 씩씩해 보이고 뭔가 표현을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무뚝뚝하면서 자상한 것 같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기왕이면 무뚝뚝하면서 자상하면서 나한테만 자상했으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책 서두에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하라는 거야. 고쳐 쓰지 않는다면 인정을 하는데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남자친구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막 열받으면 자기한테 막 욕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거는 안 고쳐진다는 거죠. 나중에 늙어서는 고쳐지겠지. 그거는 고쳐지는 게 아니야. 성격이나 기질, 성향은 그대로인데 내가 힘이 없어서 표현을 못하는 거지 그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 먹고 주사 부리는 것도,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평소에 순하고 막 이런 사람이 술만 먹으면 막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은 술이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술이 뭐가 문제예요. 그 새끼가 문제인 거지. 술 먹고 막 뺨 때리고 욕하고 뭐 행패 부리고 이런 놈들 있잖아요. 그럼 원래 그런 놈인 거야. 원래 그런 놈이 평상시에는 안 밝혀진 거죠. 안 드러났던 거야. 그러다가 술을 먹으니까 이 장막이 하나가 벗겨진 거지. 그래서 원래 평소에 이렇게 감추고 다녔던 거야. 그런 폭력 성향이나 남 뒷담화치고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 뭐 후배 막 이런 거 막 저 때리고 평소에 무시하고 했던 거를 그냥 장막에 하나 가려져가지고 평상시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지. 근데 술을 하나 먹으면 그게 드러나 버리니까 때리는 거지. 술 먹었다고 사람 때리고 그러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 욕하고 막 그런 사람 있죠. 상 없고 이러는 사람은. 그 평소에 그게 꿍하게 있는 게 나타나는 거지. 응?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이 다음에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런 습성을 개선시켜야겠다. 내지는 앞으로 뭐 좀 뭐 극복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예. 그건 안 되고, 좀 제가 너무 잔인하게 얘기를 했나요?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명길 작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두에 저는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제가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그래,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거를 네가 고쳐 쓸 것이냐, 감수하고 고쳐 쓸래? 아니면은 그냥 손절할래? 이거를 판단하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는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다른 방송에서도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저기 그 뭐더라? 사연, 예, 전화로 사연 받고 막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맞는지 한번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요거를 어디 보자.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뭐 하나만 좀 배운 거 가지고 한번 이제 이미지 해서 어디 보자. 어? 아, 여기서 하는 건가? 이미지 2. 엥? 아니네. 여기서인가?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뭐 하나만, 네, 그 저 요 책만 하나 제가 하나, 네, 해서 해서 보자. 이거를 근데 여기서 얘를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제가 초기 세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네. 외롭고 쓸쓸한 솔로 모이라는 거 이제 보셨다고요? 아니, 아예 안 나가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 그거 그냥 제가 어그로 끌어보려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많이 외로운 사람들이 없나 봐. 네. 아니, 슈퍼 닥터 K님은 솔로 아니시니까 그냥 재밌게 여유롭게 즐기시면 되는데 왜 슬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거를 방송을 진행한 내가 더 슬픈 거 아니야? 예? 네? 저는 이제 빨리 지금 9시쯤 네, 아무튼 뭐 무슨 서류 하나 오는 거 뭐 확인하고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아주 우국충절의 심정으로 적극적 마인드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네. 요 상태에서 하나를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텐데 그게 없나. 그거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모르겠네요. 아, 요가 애매하네. 플러스 했는데 이미지 2에서 왔는데 요거를 요게 조작하는 것만 알면 될 텐데 그걸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역시 평상시에 장비를 열심히 다루고 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작가가 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열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뭐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온라인 강의도 있고 온라인 뭐 있습니까? 뭐 채팅이 있고 이런 거 하지만 연애만큼은 비대면으로 안 된다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걸로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연애가 아니다. 사이버상에서 하는 건 연애가 아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연애만큼은 온라인으로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매칭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성들은 남자의 경제력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남성들은 여성의 외모를 보는 거죠.
그건 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그, 아니 지금 방송에서 지금 이 방송 보는 데 쓸쓸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쓸쓸하지 말라고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건데, 방송을 보고 쓸쓸하다고 느끼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조건만 보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그게 맞죠. 근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게 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보고 가는 것도 안 맞지만, 조건이 없이 가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입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분들이 이게 썸 타는 건지 아닌지 궁금하다,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좀 많이 오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썸 타는 거는 저야말로 정서가 썸 타는 게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대꾸를 하기도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면 썸을 탄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전잘 모르겠어요. 썸이라는 게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한 관계를 썸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썸 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그거 이해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사실 이해가 안 돼. 썸 탄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썸 탄다는 게 그냥 사귀면 사귀는 거고 안 사귀는 안 사귀는 건데 그 사이에 썸 탄다는 단계가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정서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썸 탄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썸에 대해서는 이해하세요? 다 여러분들은 정서적으로 썸 탄다는 게 뭔지 다 아세요? 네, 세무두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두리님 썸 타는 게 뭔지 알아? 썸 탄다는 게?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썸 탄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도대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저도 리터럴리 단어로는 알아요. 근데 그걸 아니에요. 여러분, 자, 1번 안다, 2번 모른다. 답변 한번 주세요. 1번 안다, 2번 모른다. 썸 타는 게 뭔지 안다. 썸 타는 게. 1번 안다, 2번 모른다. 서로 상처받기 싫으니까 간보는 기간을 말한다. 예. 아, 그러니까 간보면은 안 사귀는 거야, 그거는. 예. 그렇지. 수월심님도 들통났어. 수월심 모른다. 예. 세무돌이는 안다. 세무돌이는 이 세무에 좀 빡세가지고. 그레이프쟁님 안다. 알면 신세대, 모르면 구세대. 자, 레몬트리 답변하세요. 레몬트리. 1번,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 양심 속이는 거야. 나는 그렇게 양심 속이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요. 위선자들. 예? 자, 나머지 분들도 빨리 답변 한번 해주세요. 썸 탄다는 거를, 그러니까 단어로는 아는데, 어장관리, 그러니까, 어장관리랑 썸 타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장관리 중에 썸 타는 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썸 타는 게 어장관리는 아니잖아. 아닌가? 어장관리는 그냥, 저 새끼가 저거, 괜찮고 돈도 잘 벌고 생김새도 잘 벌고 하는데 내 기준에 그냥 한 80점 정도인데 나는 90점, 100점짜리 찾고 있으니까 아직은 80점이다 저 새끼는 이러는 거 아닌가요? 예. 레몬트리님, 레몬트리님 참 좋게 봤는데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금 이렇게 막 신세대 구세대로 가르더니 자기는 1번으로 가고 이상하다. 레몬트리님 2번 같은데 아무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작가가 또 하나 재미있게 표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결국은 남자건 여자건 연애의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연애의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 이게 효과성 아닌가? 처음에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내 남자친구 혹은 내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돈을 아낀다는 거지. 왜? 내 여자가 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내 여자가 되면 안 쓰는 거죠. 이게 어장관리 아닌가? 아, 이거는 그건가? 잡은 물고기 모이 안 준다는 건가요, 이거는? 내 여자가 될 때까지는 막 잘해줘.
저 멀리서도 뭐배 아프다 그러면 막 약 사가지고 오고 막 이지랄 하잖아 사내 새끼들. 막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막 약 사오고 막 별짓 다 하다가 나중에 내 여자 뭐 아프다 그러면 아야 바쁜데 야 빨리 약국 가서 약 사 먹어 막 이러잖아요. 아닌가? 아무튼 예. 그런 것들 요즘 수컷들 그런 거 잘하죠. 요즘 애들은 잘하잖아요. 남자 애들은 막 여자 뭐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러면 막 엄청 잘해주죠. 그래서 그 그냥 부러울 따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효율성을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썸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썸 탄다는 정서가 없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되는 거지. 예. 아 모임 안 주는 오 김영선 선생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니 오늘도 언제까지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나가다 들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김영선 선생님 제가 필방 끝나면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무튼 네 실방 처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못 만나는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야. 그 주중에는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런데 근데 주말에는 아 좀 나 힘들어서 쉬어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떠냐 해서 나는 이런 게 바람피는 거 아닌가 얘는 유부남이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거지. 주중에는 하다가 주말에는 막 이런 거 아닌가 라고 궁금했는데 봤더니 이분은 그거를 나쁘지 않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중에 만났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레모틀이 자꾸 핑계대는 거 보니까 더 의심스러워. 썸이 뭔지도 알고 수번 타봤지만 썸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아주 레모틀이 비겁하게 자기가 썸을 잘 알고 썸도 탔고 썸을 했다는 식으로 해서 자기가 신세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와의 선을 깊숙하게 그어놓고 자기가 1번 알고 경험까지 했다라고 해서 자기는 신세대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신세대 레몬트리 맥주 당첨 취소. 예. 그리고 요거는 되게 재밌는 게 섹시함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배우 소피아 로렌이 한 말입니다. 저는 사실 배우 소피아 로렌이 누군지 몰라요. 네, 제가 영화 안 보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정말 얼마나 헛살았냐면 저는 영화도 안 보고요. 운전하고 다닐 때 음악도 안 듣고요. 테레비도 안 봅니다. 그리고 게임도 안 해요. 진짜 메마른 삶이었죠. 진짜 그렇다고 뭐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저는 그러지도 않는데 아무튼 인생을 늘 건조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저를. 건조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소피아 로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검색해서 찾아보면 보긴 했겠죠. 근데 아무튼 누군지 몰라. 근데 이 소피아 로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섹스 어필의 50%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 투사를 하는 그러니까 저 대상이 아 저 사람이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 속의 무언가가 그 사람의 섹시함의 절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사람을 볼 때는 좋게 보십시오. 그냥 좋게 좋게 봐줘.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아 찌릿찌릿 두근거림을 느껴야 한다. 세무돌이님. 아 그렇죠. 세무돌이님은 제가 세무돌이님을 좀 직접 봐서 아는데 몇 번 봤어요. 봐서 아는데 일단 키 크고 잘생기고 사람 사고방식이 건전하고 그 다음에 돈 많고 돈 많은데 슈퍼챗은 안 쏘는데 아 여기 참 여기 슈퍼챗을 못 쏘는구나. 근데 진짜 남자로서 건강해. 예. 그래서 이게 최고야. 예. 제 썸네일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불고기 백반님, 제 썸네일이 어떻습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제 썸네일이 어떤지. 제가 제 썸네일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제 썸네일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썸네일을 못 봐요, 지금. 네. 근데 세무돌이는 아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세무돌이님은 섹시함의 근거, 실질적으로 50%는 외모에서 오는 건데 나머지 50%는 저 사람이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무언가 할 것이다. 가능성, 어떤 상상의 범위가 나머지 50%인데 우리 세무돌이가 또 이 나머지 50, 세무돌이는 나머지 70%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키 크니까 네. 돈은 없지만 먹을 게 많습니다. 매장에 가면 그래도 싸게는 줄수 있을 거 아니야. 아, 안 되나 참? 포스로 하니까. 아무튼 제가 네, 맥주 네 캔. 네. 아, 눈이 반쯤 뒤집힌 것으로 나왔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레몬트리 님이, 오, 창창님 닮아서 거짓말 못 한다고? 아, 알았어. 그러면, 저 1번 인정. 썸이 뭔지도 알고, 썸도 많이 타봤고, 썸을 싫어한다까지 해서, 오케이, 알았어. 레몬트리 님 인정. 맥주 당첨 유지. 강성주님,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자, 남자친구가 스킨십 장면을 영상으로 찍자고 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왜 찍, 요즘 같은 정, 이거는 저도 의견이 비슷한데, 이제,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귀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으로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여자니까, 그냥. 그게 연애의 기본인 거죠. 근데, 보호를 안 해주면 왜 사귀냐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나쁜 남자 컨셉은 또 요거랑 조금 다른 겁니다. 나쁜 남자가 내 여자를 보호를 안 하는 게 나쁜 남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쁜 남자라는 거는 여성이 어떤 본능적으로 그 남자를 좋아하게끔, 끌리게끔 하는 어떤 매력을 확 잡아 끌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나쁜 남자지, 진짜로 나쁜 남자라는 그거는 뭐냐면 그 더러운 남자, 덜티맨인 거지. 이거는 이제 나쁜 남자라는 거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여자를 챙길 수 있고 아껴줄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맞죠, 여러분. 그리고 그거는 반대도 돼요. 여성 입장에서도 내 남자를 아껴줘야죠. 내 남자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흉보거나 그러면은 슬프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도 어디 가면 내 뒷담화 엄청 칠거 아니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까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뀨우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여성분들이 뭐 안전이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저는 그거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사귈 때는 뭐 하늘의 별도 따다줄 것 같고 그러지만 헤어질 때 되면 또 서로 안 좋게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서로가 안전하게 헤어질 권리도 있는 겁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저는 맞다고 봐요. 이별 후 연락 오는 남자친구. 아, 요런 거는 사실 이 수컷의 본능 중에 뺏기기 싫은 이 아주 아주 나쁜 그런 이저 본능이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평가를 좀 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게임 중독일 때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게임 중독일 때는 저랑 의견이 같아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감수할 수 있을 정도면 모르겠는데 일상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독됐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남자의 숙명이거든. 근데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야 되려면은 일찍 자야 되는 거야. 남자는 돈 벌어 와야 되니까. 근데 그걸 망각하고 밤새 게임을 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게임을 하면은 그건 패인이지, 패인. 그거를 원인을 자꾸 딴데 찾는데 그거는 원인을 딴데 찾으면 그 새끼가 병신인 거야, 그거는. 아니, 게임이 재밌고 뭐 어쩌다 밤새도 놀수 있지. 어쩌다 몇번 하면 되는데 그게 일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너는 뭐 그렇게 살았냐는데 저는 게임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제가 엄청 술 좋아하고 막술 마시는 줄 알잖아요. 겉에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 예, 그리고 실제로 술 마시면 막 좋아서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극적 반전인데 의외로 창창은 술을 안 좋아합니다. 술 마시는 거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술 취한 기분 자체를 안 좋아해. 진짜로 현역 때는 술 하나도 안 마셨어요. 근데 굉장히 오해는 많이 받았지. 쟤는 엄청 술 좋아하고 잘놀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극적 반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술 마시지 않습니다. 왜? 안 땡기니까. 그리고 밥 먹고 술 먹은 적도 없고. 근데 여럿이 있으면 모르지만 혼자서는 안 한다는 거죠. 혼자서. 네.
나만의 노래방님 어서 오세요. 나만의 노래방님 제가 형님인가요? 반갑습니다. 그게 뭐예요? 엑스 크 엑스 푸트에서 공군기지, 해군기지, 항모 등을 다 만들었는데 육군이랑 방공포병을 못 만들겠다. 제가 한번 조언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위험한 거죠. 중독에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명언인데 이런 말 역시 작가라서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충전하지 못하는 배터리다. 야,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와, 사랑은 충전하지 못하는 배터리와 같다.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아무튼 한번 이건 읽어보세요. 이거를 제가 얘기하면 다 얘기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책도 사 읽으셔야 되니까 제가. 그다음에 이제 바람둥이 구별법이라고 하는데 이 바람둥이는 진짜 사실 모든 남자가 다 바람둥이 아닌가? 본능적으로. 그러나 다만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하고 지킬 줄 아는 선에서 이제 지키고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뭐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두 가지죠.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거를 참고 감당할 정도라고 판단하느냐 아니냐로만 이렇게 봐야지 된다는 거죠. 이거를 뭐 달리 어떻게 봐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몇 가지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데 이제 요거 되게 재밌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막둥이 사랑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책 제목 여기 남자는 고쳐 쓰는 거 아니다고요. 네. 이제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안 하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라면 끓여 먹고서 보니까 막 라면 봉지도 그냥 버리고 생수병도 그냥 버리고 막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왜 그냥 버리냐 그랬더니 분리수거 귀찮고 그냥 어차피 내돈 내고 내가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버리는 건데 왜 그걸 따지느냐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분리수거 안 하면은 그 저기 뭐야 요즘은 뭐 처벌 벌금 같은 걸 내나 보죠 분리수거 안 하면. 그래서 그 분리수거 낸다니까 막 그래서 엄청 싸웠답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뭐 근데 이런 사람하고 만나야 되냐 그러는데 여기서도 답은 명확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만 판단하면 된다. 와, 이분이 진짜 통찰력 끝내주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뭐 아무리 직장 인간관계가 어쩌고 뭐 더럽고 족같고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는 결국은 그걸 결정짓는 기준선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진짜 참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 내가 이 직장에 진짜 인간관계 족같아. 저런 쓰레기 같은 새끼 같고 저 팀장 저 새끼만 암살하면 내가 지구에 평화가 올것 같은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열한 놈이 있죠. 어느 조직이든 비열한 놈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참고 다니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노대한님께서 굉장히 냉정하지만 솔직하고 이런 거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익명성이 보장돼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얘기하지만 그 돈이에요. 맞아요. 돈 때문이에요. 예. 네. 돈이 만일에 진짜 족같고 더러운 놈이 있고 진짜 어떻게 못하는데 내 월급이 2천만 원이야. 그러면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그러면 저 새끼가 족같지도 않을 거야. 2천만 원을 월급을 받으면 그냥 이 정도 벌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직장 그만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자기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둔다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사실 거기에는 선행 요건인 돈이 빠진 거예요. 돈을 적게 받으니까 인간관계가 힘든 거야. 돈을 넉넉하게 받잖아요. 그럼 인간관계가 안 힘들다고. 그리고 어느 조직에 가서 어디에 가서건 인간관계가 힘든 거는 없어요. 네. 어? 이것도 실방 또 끊기겠다, 이거. 지금 뭐가 또 경고가 떴는데. 네, 아무튼 지금 혹시 끊기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못 들어오니까 이거 또 지난번처럼 또 그런 문제 생기는데. 네.
10대 여성은 감성으로 꼬시고, 20대는 외모로 꼬시고, 30대는 학벌로 꼬시고, 40대는 돈으로 꼬십니다. 50대 여성은 뭘로 꼬실까요? 맞추면 피자 한 판 드린다. 50대 여성을 꼬시는 방법? 건강. 50대 여성은 건강으로 꼬시는 거 아니야? 건강? 그러니까 50대 여성은 남자의 건강. 그러니까 남자의 젊음.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빨리 피자 한 판 걸렸으니까 지금 쭉 댓글 다십시오. 우리 김영선 선생님께서 아주 확실한 의리와 이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딴 얘기 안 하시고 네. 아 50대를 왜 꼬... 아, 나 우리 노대한님 진짜 노대한님 야 진짜 이렇게 진짜 또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구나. 아 그렇구나. 어 역시 나는 학력고사를 안 봤으면 사관학교를 못 갔을 거야. 나는 이런 창의적인 머리가 저한테는 안 나옵니다. 저는 그냥 저는 대신에 뭐 딱 책 하나 주고 그거 외우는 건 되게 잘해요. 그냥 책에 써 있잖아. 나는 국사 공부를 못한 애들을 이해를 못했어. 아니 국사는 난 진짜 국사는 늘 100점을 맞았는데 아니 국사 시험은 어떻게 100점을 안 맞을 수가 없냐 하면 그냥 책에 다 있잖아요. 뭐 이성계가 뭐 언제 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금 중학교 국사책을 다시 한번 봐봐봐. 글씨도 커. 국사책이. 그래가지고 국사는 그냥 읽어 뭐 몇 년도에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외우면 돼 그냥. 에? 1583년에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 주장하고 에? 1592년에 임진왜란 터지고 이거 봐 나는 그거 다 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국사는 그냥 외우면 되지.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학력고사가 좋아요. 예? 학력고사 수학도 외웠다니까. 답 써서. 예. 아, 건강이 아니네. 아, 그럼 뭐 약 이런 건 아니겠지? 김영선 선생님, 이게 지금 이거 건전한 여기 방인데. 말? 말빨? 아, 남존여비님도 8년 후면은 반백년이라고 했는데 아직 젊음이에요. 8년이면 아주 젊어요. 네. 이분이 작가분이 여기서 또 진짜 멋진 얘기를 했는데 네. 아, 그래프쟁님 역사라는 과목 자체가 암기의 진수를 보여주는 과목인 건 맞는데 꾸준한 공부를 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어허.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은 국사에서 좋은,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고3 이후에 국사 공부를 더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설민석이 제대로 된 강의를 하는지, 뻥치는지, 개뻥치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 다음에 최진기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몰라. 그러니까 위험한 거지. 왜냐면, 그런데 들으면 외워버리니까 잘못된 걸 외우는 다른 맹점이 있긴 있죠. 저는 생도 때도 전사 공부 같은 건 되게 잘했어. 왜? 그냥 외우면 되니까. 근데, 그 꾸준히 공부를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오늘 요 몇 개만 더 하고 이제 요 마무리하게 책 다 읽어주면 안 되니까 연애와 결혼의 차이에 대해서 이 작가가 연애는요 상대의 한두 가지 장점만 보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아무것도 없어도 키가 187이라면 아니면 뭐 목소리가 가수 박효신이라면 연애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다르다. 한두 가지 특장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 이분이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정도가 나오면 이제 이 작가한테 그러면 뭐 너는 잘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꼭 이걸 묻죠. 이게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궁금한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채널에 한번 초대를 해서 한번 모실까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는 그 이제 가부장적인 남자친구도 있지만 그 여기서 이제 그 말이 많은 남자와 말이 적은 여자 아니 말이 많은 남자와 말수가 적은 남자 맞죠? 말 많은 남자, 말 없는 남자 예. 중에 누가 더 괜찮느냐에 대해서 이 사람께서 그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거에 되게 공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작가는 오히려 수다쟁이 남자친구가 더 좋다. 나중에 결혼해서 데리고 살면 말 많은 남자가 더 좋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많은 남자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 말이 많다는 거는 공감 능력이 많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서 발생하는 실수도 있지만 공감 능력을 통해서 나중에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고 오해를 풀어나가는 기회가 많다라는 취지로 이 작가는 표현을 해요. 근데 저도 좀 그게 맞다고 보는 게, 저는 이렇게 막 뚱하게 있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말 없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체로 말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표현을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표현을 안 한다는 거는 동의를 한다는 게 아니야. 동의를 하든 동의를 안 하든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일단 나는 표현을 안 해. 그런데 일단 말은 안 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동의를 하고 말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동의를 안 하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그냥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가 서로 설득을 하고 타협을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서 동의를 한 줄 알고 갔는데 점점 얘는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불만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시점, 즉 모든 개인은 임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임계치 안에 문제가 끝나버리면 다행이야. 근데 계속 이 조직이나 사회나 집단이 굴러가다 보면 임계치에 다다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참을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빵 폭발해버려. 헷가닥 뒤집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배신을 땡기거나 뒷담화를 치거나 이간질 같은 거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곱게 접근을 하거나 일상 사람들이 별로 잘 안 쓰는 고운 단어를 쓰면서 접근하는 놈들 있죠. 그런 놈은 100% 뒷담화 치는 놈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도 나름 글 쓰는 사람이죠. 뭐 칼럼니스트 이런 사람 아니고 저 논문을 쓰는 사람인데, 연구원인데,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의 수준이나 양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수준이나 이게 양이 많은데 이런 단어를 넘어 쓰는 안 쓰는 고운 단어들을 쓰는 사람을 저는 경계를 합니다. 저의 그 영역에 그거를 벗어나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기꾼이야. 돈으로 사기를 안 당했다고 해도 정서적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멘트를 계속 날리는 거는, 만일에 이성이라면 괜찮지. 나한테 관심 있냐? 그런 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 나랑 사귈 거라는 가능성이 없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놈은 위선자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에게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가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차라리 독설을 하고 이런 놈은 순간적으로 열받지만 그 새끼는 뒤통수는 안 치거든. 여러분 나중에 뒤통수 당해보세요. 그게 더 커요. 네. 네, 대딸맨들이 뭐예요? 대딸맨들이 조무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제 그게 그렇고, 아 김영선 선생님 힌트를 줘야지. 힌트를 이제 힌트를 줘. 피자 한 판 먹기 어렵다. 힌트를 주세요. 힌트. 아, 끼우님은 뒷담화 칠 친구가 없다고? 아, 좋네. 아, 김영선 대표님은 알바생 뽑을 때 말 없는 친구 안 뽑는다고? 예, 그러니까 말 없는 애들은 나중에 뒤통수 쳐. 나중에 뭐 이런 구청에 신고하고 그런 애들은 다 그런 애들이 해. 아, 자, 그래서 이 작가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아 위로 준 다음에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그렇죠. 네. 위로 주고 이득을 취하는 아주 더러운 놈들이 있죠. 그리고 위로를 하는 척하면서 그 상대의 약점을 더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지간해서 여러분의 약점은 드러내지 마십시오. 나중에 반드시 한국 사회에는 특히 여러분들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구태여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네. 고총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시종일관 굉장히 강조하는 일관성 있는 주장은 뭐냐면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실수나 과오나 그리고 나와 안 맞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사는 동안에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감당을 못한다면 그때는 과감히 의사결정을 해라, 손절해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작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작가의 의지와 그다음에 방향, 그리고 여러분 제가 커뮤니티에 글 썼던 것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하도 지난 가을인가 제자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하도 자기 여자친구가 없는데 교수님 뭐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글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쓴게 있어요. 일단 머리를 감아라. 이 수컷들아, 이 사내 새끼들아. 일단 머리를 감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머리를 감고, 그다음에, 아, 수월심님, 여자는 괜찮아요. 남자 말하는 거죠, 남자. 여자는 상관없어요. 여자는 말이 많고 적고에 상관이 없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남자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프쟁님, 시험 떨어져서 안 좋은 성적이나 대학 못간 사람한테 뭐 공부가 다가 아니다, 뭐 인생이 더큰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악마라고 본다고. 직장 다닐 때는 말 없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직장 가서는. 될수 있으면, 예. 동성에게는 말 필요할 때 아니면 말하지 않는데, 이성은 본능적으로 말 되게 많이 한다. 아, 끼우님은 그거네, 카사노바네. 끼우님은 타고난 이거네, 카사노바. 영선님, 대화가 통하는 사람? 네. 밥 해주는 걸로 꼬신다도 아니고, 땡. 알았다. 김영선,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피자 사주면 넘어온다, 피자. 그 얘기할라 그랬지? 피자 사주면 넘어옵니다, 피자 사면. 네. 피자. 피자 아니에요? 피자 아닌가? 찐빵? 찐빵 아니면. 이 제목부터가 아주 굉장히 남성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어떤 그이 수컷들의 오묘한 그 바탕을 그대로 그 드러내는 예. 절대 용납해서 안 되는 거짓말의 종류는 일일 평균 세 번의 거짓말을 한다. 아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냥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그 책을 또 사서 보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또 애매함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 이 실방에서 이렇게 책한 권씩 소개를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딱딱하게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또 뭐, 아무튼 요, 오늘은 좀 시범적으로 이 책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시켜줄 겸, 또책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네. 교우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좀 식사가 늦네요? 8시에 가서 하시는 거 보면. 네. 아, 북토크가 재밌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또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하는데, 맥락은 맞는데 땡이라고, 누구한테 맥락이 맞는데 땡이라는 거야? 아, 강성주 선생님 아주 좋다고 얘기하셨고요.
김영준 선생님이 저 뭐에 대한 맥락이 맞는데 땡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야, 이거 50대 여성에게 먹히는 거. 아, 좋습니까, 여러분? 아, 그 방송 유튜버들이 왜 책을 많이 선정하냐 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더 할 게 없어서 그래요.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 늘 컨텐츠 고갈이 가장 큰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방을 한 시간을 이렇게 소화해야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좀 드물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먹방을 할까, 어차피 밥 먹을 거니까 해서 먹방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또 저 같은 그 50 넘은 남자가 뭐 먹는 걸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 이 아 김세인과 책 리뷰하는 척하고 뒷광고 한다고. 그러니까 뒷광고는 좀, 예. 뒷광고는, 아, 여러분, 요거 참, 요거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앞광고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저도 그럼 이게 광고를 한 게 되나? 뒷광고인가? 퇴역 장교의 삶. 그러니까, 아니, 나는 우리나라 웃긴 게, 제가 이제 퇴역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꾸 퇴역한 걸 갖다가 되게 뭐, 불쌍한 거 내지는 뭐 약간 뭐라고 할까, 아무튼 퇴역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퇴역이 더 영예로운 거예요. 더 영예로운 게 아니라 돈 안 받으면 괜찮다고. 아, 돈을 누가 저한테 주겠어요. 근데 퇴역이라는 게 뭐냐면 충분히 국가의 역을 다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전쟁이 나도 안 부를 수 있는 위치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명예로운 거지. 더 왜? 내가 충분히 국가에 할 만큼의 역을 다 했어. 그래서 너는 퇴역이다. 됐다. 이제 퇴장해라. 넌 안 부른, 전쟁이 나도 넌 안 부른다. 그게 퇴역이에요.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전역인 거죠. 그래서 역이 바뀐 거예요. 전역. 그래서 퇴역은 이제 넌 다 했다. 안 부른다. 이게 퇴역. 그 다음에 이제 면역도 있습니다. 면역. 너는 안 부를게. 어떤 이유에서건 너는 면제시켜줄게. 그죠? 아니죠. 병장은 퇴역병장이 아니라니까. 아, 지금 슈퍼 닥터 K님 지금은 퇴역병장이 되겠죠. 예. 지금은. 그 나이에는. 예. 근데 민방위는 퇴역은 아니에요. 퇴역하고 민방위는 좀 달라. 민방위는 동원이 되잖아. 예. 네. 퇴역은 동원이 안 돼요. 제가 아는 한. 이제 병장은 전역이 맞죠. 왜? 전역을 해서 역이 바뀌어서 다시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럼요. 퇴역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기간이 충분히 너는 국가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가 전쟁이 나더라도 넌 안 부르겠다. 이게 퇴역이에요. 그러니까 퇴역이라는 게 뭐 이렇게 퇴물 취급하고 뭐 함 이제 더 이상 뭐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보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퇴역에 대한 어감에 부정적인 걸 생각하신다든지 스스로도 하는데, 퇴역은 역으로부터의 더 이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들은요 대부분이 퇴역이에요. 장군들은 전역이 아니라. 민방위가 끝나야 퇴역이지 않을까요? 제가 그건 또 모르겠네요. 마켈레 클라우데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그거는 모르겠네. 민방위까지 끝나야지 하는 건지는 모르겠네. 그거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여튼 퇴역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군인으로서 국가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희생과 봉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한 사람이 퇴역으로 가는 거예요. 예. 네. 여군들이 퇴역할래, 예비할래, 그럼 퇴역하고 예비군 안 가서 그런 거 아닐까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봐봐. 여군들도 퇴역이라는 건 뭐예요? 국가가 군역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너는 더 안 부르겠다니까. 여군들도 여자 군인으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군 역을 저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퇴역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퇴역이 안 좋아진데 그게 여군들의 그런 선택 때문에 안 좋아졌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데 아무튼 어감상 퇴역이 안 좋아서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뭐 너무 좀 그 한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남자는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이명길 작가님의 책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제가 책 한 권씩 소개를 하는 거는 괜찮은가요? 재미있으세요? 여러분들한테 괜히 이 지적 그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그 지식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라도 또 책을 선전해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기도 하고, 이건 또 작가한테도 좋잖아요. 이런 부분이 관심이 있어서 궁금해했던 분들은 읽어볼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저는 한번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런 또 책 선전도 괜찮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단 답을 주신 분들은 저랑 친한 분들인데 적극적으로 좋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싫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 책을 한두 개씩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남자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불쌍한 솔로들. 아, 서로의 생각도 나눌 수 있다. 그게 좀 좋죠.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줌으로 여러분들 또 수업 내지는 뭐 시사 관련한 특강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유튜브에서 해도 될지 이런 걸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네요. 아까도 보니까 뭐 1번, 2번 레몬트리 구태여 선을 긋고 설명하고 자기 사례까지 들면서 자기는 1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레몬트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호간에 예 이런 그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네요. 네, 책 선물도 받고 사기도 했다. 오, 그렇군요. 원래 채팅이 공유의 일부분이다. 아, 네, 맞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다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좌우향우하고 뛰어! 갓! 하십시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0대) (60대에서) 돈 얘기하지 않았어? 돈? 김영선 대표님 돈은 얘기한 거 아니었나? 없었나? 아, 책 선물도 달라고. 제가 책 집에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실까 모르겠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